마계 통치자 그리고 가디언에게 전언합니다. 당신의 해실한 미소에 반했습니다. 혼담 자리를 마련했으니 어서 부유상으로 오세요. 오실 땐 같이 있는 귀염둥이랑 단 둘이 와주세요. 이제 부유상은 누가 지켜주지? 환영합니다. 그럼 이제 야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까요? 기사와 결혼하겠다니! 도대체 숨겨진 목적이 뭐야? 숨겨진 목적 같은 건 없어요.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믿어주실 건가요? 그럴 리 없어! 기사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니 분명히 여기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! 맹목적인 비난은 잠시 멈추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. 전 지금까지 당신의 모습을 지켜봐왔답니다. 홀로 낯선 장소에 떨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, 또 하나의 자신과 한계를 뛰어넘어 싸우는 모습, 만화 축태로를 구하기 위해 베일에 쌓인 도시로 뛰어든 모습, 그리고 전 깨달았죠. 당신은 용사의 제목이 아니에요. 용사를 포기하고 제게 오세요. 그리고 공주님과 함께 편안한 삶을 만끽하시죠. 아니야! 기사는 나약하지 않아!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디언이라고! 이런 결혼은 반대야!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! 기사도 그렇게 생각하지? 맞아! 역시 기사도 그렇지! 정말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공주님이라니 불쌍하네요. 좋아요. 안드로이드, 준비한 걸 가져오세요. 내가 결혼해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한다. 나의 귀염둥이야, 이게 너와 기사를 구할 나의 완벽한 계획이란다. 자,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. 언니가 인베이더 일군 단장이라고? 그리고 기사가 내 매부가 된다고? 근데 똑똑한 언니 말이라면 맞을지도. 언니와 기사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행복을 맹세하기로 했습니다. 둘은 노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? 네, 물론입니다. 언니, 기사, 둘이 행복해야 해.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, 이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. 하지만 제게 그런 기적을 바랄 자격은 남아있지 않겠죠.